진짜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죽어도 모를 거야. 그 헤어져야 알아. 그전 진짜 헤어지고 헤어져도 싶어. 근데 모를까? 정말 제가 무슨 얘기 드릴까요? 헤어져도 몰라요. 저는 신혼 때부터 아기 낳기 전날까지 남편 도시락을 꾸준히 싸줬어요. 진짜요? 왜냐면 남편이 어머니를 조금 일찍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 내 남편이 평생 아침을 조금 잘못 얻어먹겠다, 성인이 돼서. 그걸 되게 채워주고 싶어서 아침 볶음밥 뭐, 그러니까 늘 해줬어. 진짜 다 해줬는데 어느 순간 돌아오는 답변이 나 원래 아침 안 먹는 사람이야. 아침 먹어도 부대 껴서 위장약을 맞소가 먹는데요. 욕해야지. 진작에 말해야지, 이 새. 그래서 내가 잠깐만 이 자식을 내가 데려와가지고 석고대죄 시키는 이 자식 이거. 저는 나 어디 외출할 때 너 때문에 방 상을 싹 차려놓고 그 뭐야 이렇게 먼지 안 하게 뭐 덮잖아요. 그걸 딱 차려놓고 갔다 오면 그대로 있다니까. 그대로 안 먹어. 손도 안 대고? 왜요? 그거는 진짜 오바다. 그냥 안 먹어. 그러니까 나도 놓는 거지. 이러고서 하나씩 하나씩 놓는 거, 하나씩 이게 남편들의 행복에 겨워서 그런 거야. 복에 겨운 거야. 이게 당연한 거로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 정말로 정말로 이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죽어도 모를 거야. 그 헤어져야 알아. 전 진짜 헤어져도 모를까? 근데 정말 제가 무슨 얘기 드릴까요? 헤어져도 몰라요. 그쵸? 그리고 헤어져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헤어지지 말라고요? 아니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의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순수한 개인의 문제인데 너가 이혼해서 당해봐라. 알아? 그래야지 알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건